여정연의 세계 일주 5천 곳 둘세투어.com 캄보디아 첨단 재생 의료시설 자문.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캄보디아의 전자정부 구현과 법원 전산화에 관한 ODA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의 첨단 재생 의료시설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항공기에 올랐습니다. 항공기는 미국에서 오는 대한항공편의 지연으로 1시간 후에야 택싱을 시작했습니다. 항공기는 여느 때처럼 로미오 12에서 마이크 12를 지났고, 마이크 19에서 방향을 바꾸어 노벰버 8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플랩트로 세팅한 A330은 인계 속도에 달아차 16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비상합니다. 창 밖으로는 파라다이스 시티의 푸른 수영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5시간을 비행한 항공기는 자정 무렵 서풍이 불어 코스다와 롬자를 경유하여 VDPP 공항 2, 3활주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막 터치다운했고 엔진 역추진을 걸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머무르고 있는 뻔뻔 호텔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근무하던 캘리포니아 산호세 사무실 근처와 같이 야자수 나무들이 손님들을 반갑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넓은 로비와 객실, 그리고 아름다운 중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층을 더 올라가면 실외 수영장과 헬스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수영장은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이용객들이 적어 한가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참파꽃 플루메리아가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브롬펀 호텔은 1박에 60달러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비교적 훌륭한 조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빵 종류와 돼지고기 볶음, 열대 과일과 쌀국수가 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에그프라이나 오믈렛은 원하는 형태로 즉석에서 만들어줍니다. 내용물을 선택하면 쌀국수는 즉석에서 조리해주며 자리까지 배달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시작한 아침, 거리를 막 가득 메운 툭툭과 오토바이 행렬은 정말 건조합니다. 호텔을 나와 지금 캄보디아 왕궁 앞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국왕은 노르돔 시하모니입니다. 왼쪽 건물은 왕실의 사원이고, 오른쪽이 왕궁입니다. 지금 보시는 평화궁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곳입니다. 현 총리는 훈 마넷이며, 캄보디아에는 모두 28명의 국무위원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캄보디아의 첨단 재생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건물입니다. 캄보디아의 국교는 헌법상 불교이며, 곳곳에서 불교식 사원과 기념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용한 사무실인데요. 캄보디아식 장식이 비교적 아름다운 편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시원한 코코넛이 업무를 함께합니다. 이곳은 업무상 방문한 자재 상점 글로벌 하우스인데요. 미국과 중남미의 홈디포보다도 더 많은 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각관들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곳에 없는 물품들은 베트남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캄보디아의 쇼핑몰은 주변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데요. 이온 가부시키 가이샤가 운영하는 이 쇼핑몰에는 한국 식당 마포 갈매기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실의 소피텔 전 객실에 TV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었는데요. 이곳에서 소피텔은 예식장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단 하루 동안의 업무를 마치고 프놈펜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계일주와 조종훈련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벼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